예,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미안해요. 아, 아니. 아, 너무 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프리카 TV 보고 계셨었군요. 아, 네네. 보고 계셨어. 아니, 내가 또 이분, 하, 이분, 여자친구 있죠? 아니, 없어. 여자친구 없죠? 네, 없습니다. 아, 이번에 헤어졌어요. 이번에, 아. 아, 왜 헤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좀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가장 큰, 그러니까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집착이 어떤 겁니까? 부산에 사는데 네. 서면에 가면은 이제 인증샷 같은 거? 아 인증샷 대라 막. 네. 근데 그 정도는 집착이라고 하진 않잖아. 근데 이게 이제 10분에 한 번씩이라든지. 10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15분에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아프리카 TV 킬 테니까 네가 들어오라고 그러지. 그 정도면 되게 집착이지. 아, 그건 심각하지. 알겠어요. 자, 그 사연 들어보니까 골목길에서 들리는 콧소리라는 제목이에요? 네네네. 이게 언제 겪은 일이시죠? 8년 전. 8년 전. 됐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8년 전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에 사귀고 있던 여자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잡지도 못하고 겉으론 힘든 티크 안 나게 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막 아무렇지 않게 막 놀고 지내다가 학교가 끝나고 이제 소수의 친구들만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힘들다고 제가 집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 오늘 막 놀아야지 하면서 막 학교가 끝나자마자 노래방 갔다가 PC방 가고 뭐 하니까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학교도 가야 하니까 친구들도 들어간다 하고 그러고 이제 다 각자 집으로 갔는데 그때 딱 비가 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막 비까지 오니까 감성에 막 젖어들고 그래서 일단 비는 맞으면 안 되니까 그쪽 가까운 편의점에서 우산 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송정이라는 곳에 제 동네로 갔어요. 저는 집을 가려면은 폐철길을 가로지르고 바로 그 골목길이 나오는데 그 골목길로 지나야지 이제 저희 집이 좀 더 빨리 나와가지고 골목길로 갔는데 바로 옆이 폐학교예요. 폐초등학교. 그래서 밤에 좀 으스스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 집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참고 갔는데 그때도 제가 담배를 폈거든요. 그래서 길빵이라는 걸 할 수 있어가지고 그 길로 자주 다녔는데 이제 담배 하나 이제 딱 풀면서 이제 리쌍의 눈물이라고 이걸 들으면서 전 여친 생각하면서 가는데 어디서 막 이러는 콧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또 집이 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을 보니까 다 불도 꺼져 있고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짝 무서워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멈춰있는데 바람 한 점도 안 불고 비만 살짝 보슬비처럼 오는데 막 이제 뭐가 딱 하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좀 앞에서. 그럼 좌우로 갔다. 저게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그 담벼락 위에 팔꿈치로 막 매달려 있고 머리를 좌우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소리를 내면서 아까 그 콧소리 그게 그림자처럼 약간 까맣게 진짜 완전 새카맣고 중단발처럼 보였어요. 여잔데 막 머리가 막 찰랑쫑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보고 팔에서부터 닭살이 올라오는 게 딱 느껴지면서 아 저거 가면 진짜 죽는다. 아니 진짜 죽겠구나 막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딱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냥 막 너무 살고 싶어서 뛰진 않았어요. 들킬까봐 그냥 천천히 뒤로 돌고 그 뒤로 돌고 가는데 이게 노래 이게 콧소리가 정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를 응시하듯이 막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산 들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제 좀 약간 밝은 길이 나왔어요. 큰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가 또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지금이 178인데 오늘 사진
찍고 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팔을 뻗으면은 이제 딱 닿을 거리인데 한 2m 정도 담벼락 높이였거든요. 그거 딱 생각하고 소름이 많이 돌았어요. 이상입니다. 어, 잘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2m 이상 돼가지고 이렇게 딱 담벼락에 딱 이렇게 기대서 고개를 흔들고 네. 있었다. 네. 머리 밟고 올라간 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그때 비도 내리고 누가 그 어두운 데서 학교에서. 근데 여기 학교가 폐교예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다음에도 계속 이용을 하셨었나요? 이제 두 명이서만 갈 때. 두 명이서. 친구랑. 아, 네. 둘이서만. 그리고 나서 네. 다음에는 본 적이 없으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혼자 가지를 않았어요. 여기가 그럼 네. 위치를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그 거기가 어디냐면은 골목길이 여기 골목길인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아 맞네. 길방학이 최적화된 그죠? 여기에서 무언가를 봤다. 비 오는 날. 여기에 첫 번째 그쪽. 네. 아, 이 폐교는 맞는데 여기를 지금 사용은 하고 있네요. 확실히 지금은 네.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올라가서 고개를 흔들었다. 뭐 똑같은 걸 봤다는 친구나 뭐 주변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쪽으로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 이쪽으로 다니는 애들이. 그 뭐야 봤던 귀신에 대한 얼굴 형체는 좀 기억이 나세요? 눈 색깔을 봤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머리카락 흔들리는 정도. 머리카락 흔들리는 것도? 네 그게 보여서 중단발 정도로. 일단은 네. 또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살아가면서 또 좋은 그 사연 있으면. 또 한 번씩 네. 제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지금 그 사연을 풀 수 있으시죠? 네네네네 가능해요. 혹시 그 뭐야 멕시코에서 경험한 귀신 들린 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 해외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뭐 취직도 조금 애매하고 대학도 가기 싫고 해서 그냥 무작정 나 외국으로 간 거였거든요. 정말 무작정으로 브라질을 아니 멕시코를 가신 거예요? 그 위험한 동네를?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연찮게 그쪽에 살고 계시는 친척들이랑 연락이 닿아갖고, 가게일만 조금 도와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도 보내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제2의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뭐, 갱단에 입단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죠? 뭐, 위험하다는 얘기를 원체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제가 갔던 데는 교육도시라서, 아무래도 좀 안전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네네. 그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후하신 것 같은데 저 실례지만 제가 연령대를 네네. 30대, 40대, 20대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입니다. 아 중반이요? 혹시 중반이면은 36인가요? 네, 그 제가 지금 36이에요. 아, 그 저하고 동갑이시네. 네네. 반갑습니다, 친구님. 네. 멕시코에도 흉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린 집을 가신 거예요? 흉가는 아니었고요. 네. 좀 싸게 나온 집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제보자님 죄송한데 직업이 부동산 계열 쪽이 계십니까? 네. 부동산 일도 하고 영업 세일즈. 말투가 그런 집들이 있으세요라고 해가지고 뭐야 이거 부동산인데. 정말 편하게 네. 말씀하셔도 돼요. 진짜 편하게 이런 말투가 아니라 되게 뭔가 제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평소 말투가 이렇습니다. 평소 말투가. 네네네. 좋아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우연찮게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공항에 뭐 도착하기까지는 굉장히 들뜬 상황이어서 외국을 처음 나가는 거였고 아무래도 이제 기분이 많이 좀 업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친척들을 보고 그 나라에서 뭐 좀 유명하다는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바로 이제 짐을 풀러 이제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갔는데 집이 그냥 으리으리한 집이었거든요. 굉장히 궁궐 같은 집이었고 뭐 이사하신 지 근데 뭐 한두 달밖에 안 되셨다고 해갖고 기분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살기 시작하고 바로 이제 알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새벽마다 그 집에 살고 계신 이제 친척 부부분들이 엄청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라 뭐 접시를 집어던지고 심지어 칼까지 들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왜 그렇게 싸우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거의 매일 반복이 되니까 그게 조금 의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간대 새벽 한 2시? 5시간대 되면은 옆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할머니랑 아기가 동시에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근데 아기가 그 시간만 되면은 정말 정신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갑자기 벌어진 때가 있었는데 집안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이제 그 부부가 친척 부부가 강아지를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 강아지가 뭐 몇 개월인지는 잘 모르는데 너무 귀엽고 활발하고 건강했던 강아지들이었는데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기르겠다 해서 강아지 두 마리를 옥상에다 올리고 강아지 집이랑 뭐 기타 이제 뭐 밥그릇이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해놓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강아지랑 재밌게 놀고 사료까지 이렇게 다 제가 챙겨주고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내려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친척 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강아지 두 마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거품을 물고 강아지 두 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건강했던 애들이. 밥에 문제가 있나 싶어갖고 뭐 알아보고 다 했는데도 전혀 이제 그런 문제 없이 이유 없이 이제 강아지가 거품을 물고 죽어서 아, 이 집에 좀 뭔가가 있나 좀 약간 무서운 느낌이 그때부터 좀 많이 들기 시작했는데 집 구조가 외국집이라서 좀 독특해요. 제 방이랑 이모 할머니 방이랑 중간에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문을 못 쓰는 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나의 벽처럼 만들어놓은 집 구조거든요. 제가 이제 좀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서 이제 한 8시, 9시쯤 저녁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몇 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조금 너무 무거워서 답답한 느낌이 들어갖고 제가 눈을 뜨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눈을 좀 뜨려고 노력을 하다가 밑을 딱 봤는데 제 발밑 쪽으로 웬 사람 형태 같은 게 깨끗이 같은 게 있어갖고 막 졸린 눈을 이렇게 억지로 떠가면서 목을 겨우 움직여갖고 딱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봐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름끼치게 생긴 인상도 굉장히 진하고 흰옷을 입고 있는 이제 여자가 저를 무섭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갖고 막 일어나갖고 도망치고는 싶은데 몸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게 점점 다가오더니 제 위에 올라타서 그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눈은 계속 마주치고 있지, 막 정신은 없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이제 눈이 딱 감겨갖고 꼭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몸이 풀려서 쳐다봤는데 이제 제 위에 있던 귀신은 없어지고 제 옆쪽으로 이제 할머니 방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여자 형체가 문 쪽으로 스르륵하고 들어가는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옆방으로 이제 건너가는 게 보여갖고 근데 건너가는 순간에 이제 그때 아기가 옆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자고 있던 아기가 정신없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애기가 왜 우는지 그때 안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저도 막 무서워서 그냥 침대 위에서 벌벌벌 떨어져 있다. 애기 울음소리가 좀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갔죠. 거실 밖으로 나갔는데 이모 할머니랑 애기랑 거실에 있는 쇼파 쪽에서 앉아갖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가갖고 여쭤보니까 꿈을 꿨는데 웬 흰옷을 입은 여자가 되게 무섭게 생긴 여자가 칼을 들고 아기랑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방 안에서 칼을 계속 휘두르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귀신 인상착의가 이렇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니까 할머님이 꿈에서 본 여자랑 제가 그날 봤던 이제 그 여자랑 얼굴이나 입은 옷이며 그런 게 모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랑 저랑 이제 너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무서워서 거의 뜨는 밤을 새우고 이제 아침에 다 일어났을 때 회의를 했어요. 가족들끼리 집에 뭐가 있다. 좀 무섭다. 뭐 할머님도 이런 꿈을 꿨고 나도 어제 귀신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뭐 이래저래 해갖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한국 귀신 눈을 봤다는 게 봤으면 멕시칸 귀신이어야지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영부영 이제 넘어가는 듯 했는데 저희가 이제 멕시코라는 나라가 교류를 보통 한인교회에서 많이 해요. 한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유학생들도 거기 와갖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랑 교인들 몇 분이랑 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갔는데 이제 이모 할머니가 귀신을 꺼냈고 제가 상세하게 그 여자의 생김새나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반응은 똑같았어요. 무슨 멕시코에서 한국 귀신이냐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날에 좀 오래 살고 계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툭 던지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한국 귀신이 아마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분 얘기를 듣는데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집에 얽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썹이 나온 게 저는 긴 집으로 좀 오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뭐 얼마나 예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식구들이 그 집에 이사오기 훨씬 전에 한국에서 빚을 좀 잔뜩 지고 멕시코로 도망쳐온 가족이 있었대요. 부부인데 젊은 부부였는데 남미 쪽 국가들 자체가 한인들끼리 좀 등쳐먹는 게 되게 심했어요. 제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기꾼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에서 있는 돈 없는 돈 자기 빌리고 끌어다가 이제 도망쳐온 분들이나 거기서 뭔가 먹고 살려고 이제 똑같이 한인교회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고 뭔가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또 웬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질 나쁜 사기꾼이 집에다 그게 전화기를 이렇게 여러 개 놓고 하면 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 뭐 투자금은 얼마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엄청 컸었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망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거의 뭐 술이랑 이제 아무래도 남미 국가다 보니까 마약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마약에도 빠지고 알코올에도 중독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부부가 살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요. 그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비자를 발급받아갖고 한국에 온 게 아니고 무슨 여행 비자식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었고 연고가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좀 안 좋게 이렇게 시체 같은 것들이 안치가 됐다고 이렇게 장로님도 말씀을 하시고 한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딱 하니까 이제
납득도 되고 굉장히 뭐 더 무서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버텨보자 해갖고 한두 달 정도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식구들이 못 살겠다 해서 두 달 이쯤에 저희가 이사를 했던 기억이 꽤 오래전이라서 아마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뭐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일이 굉장히 잘 풀려서 지금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지만은 지금 뭐 똥방거리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몰골이 어떻길래 그 딱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간파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생각했던 귀신의 이미지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막 피부가 막 TV에서 뭐 보는 것처럼 타랗고 막 질려있고 막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아 이게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은 그 방 공간에 그 여자가 있으면 안 되는 여자가 서 있던 거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 안 좋은 기운 같은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고 아 그리고 그거 같아요. 인상이 딱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사람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그 쳐다보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셨구나. 그럼 뭐 한국 와서는 뭐 똑같은 경험을 해보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나중에 제보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군대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네. 터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귀신 같은 걸 보는 것 같아. 멕시코에 있다가 군대 쪽으로 와가지고 귀신 한번 보고. 아,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 봤던 귀신 얘기는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줬다가 이렇게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팬이었는데 통화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조만간 그 매물 때문에 한번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시현님.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그 너아미 사연 즉석에서 시청자분들 이제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네, 완전 환영하죠. 딱 이렇게 가끔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레전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레전드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사진까지 보내주고 딱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부분 보니까 이분 썰꾼입니다, 썰꾼. 제가 딱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딱 나와요. 아무튼 그 군대 썰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사진 그 해서 보내드린 게 그 그림판으로 급하게 한 거긴 한데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천천히 이제 긴장은 다 푸실 것 같으니까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때는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12년 전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이게 군대라는 데가 약간 부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그 근무하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불침번을 밤에 서게 되면은 근무하게 되면은 2인 1개조로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불침번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해요. 2009년 여름쯤 제가 상병이었던 그 시기에 여름에 한여름에 근무를 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그 근무 시간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러니까는 3번초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근무 시간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근무를 쓰게 된 두 명이 저랑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후임 저랑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후임이랑 같이 근무를 들어가게 됐는데 한창 한 여름이었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로 근무 신고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되게 엄청 피곤함이 다른 날
보다 많이 몰려왔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 신고를 행정반에서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 후임이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됐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복도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복도 양 끝에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양쪽 끝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딱 두 명이 서면은 복도가 거의 가로막힐 정도로 엄청 좁은 복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근무하던 부대가 되게 오래된 부대다 보니까는 시설도 많이 안 좋은, 흔히 말하는 구막사 그런 건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근무 투입을 하면서 제가 또 사수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후임이랑 근무를 서게 되다 보니까는 좀 편하게 2시간 동안 근무를 서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말본초한테 근무를 넘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또 막상 편하게 그 후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근무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군대라는 데가 그 밖에서 볼 때는 시간이, 국방부 시계가 잘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정작 이제 근무를 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잘 안 가다 보니까는 뭐 행정반 옆에 있는 뭐 게시물이나 이것저것 뭐 딴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랑 같이 근무를 섰던 그 후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생활관 앞에서 이제 온도 체크나 이런 거를 하려고 그 생활관에 들어갔던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행정반에서 한 두 칸 정도 띄어져 있는 왼쪽으로 그 생활관 앞에서 복도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누군가 제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누가 이게 그 실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잡은 듯한 그 느낌이 나가지고, 제 바로 뒤에서 그렇게 누가 터치를 한 것 같아서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당연히 그 제 뒤에 복도에서는 아무도 없었죠. 저랑 같이 근무를 섰던 그 후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관 안에 들어가서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에서는 그 후임이 선임의 몸을 함부로 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엄청 혼나고, 뭐 심하면 뭐 갈굼 뭐 이런 것도 당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길을 느끼고 나서 그 제 스스로 혼자 결론을 내린 거는, 그냥 아, 내가 근무를 세 번째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다 일어나서 근무를 투입하다 보니까는 피곤해가지고 잘못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근무 투입한 지 한 3, 40분 지나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해야 될 거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 그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2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단은 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라고, 중앙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단에 후임이랑 저랑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그냥 편하게 평상시 뭐 군대 생활은 어떻고 뭐 농담 같은 것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은 이제 근무 시간을 보내려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졸음이 몰려온 건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눈이 막 시야가 좁아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그 잠을 잔 거, 그러니까 자는 듯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행정반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보통 그러니까는 제가 근무한 부대 기준으로 그 독립중대다 보니까는 그 대대에서 가끔씩 연락이 와요. 새벽에 뭐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보고를 이제 받으려고 확인차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 시간대 근무하는 불침번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의식은 그 행정반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마침 또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가위가 눌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지 저는 막 속으로 의식은 있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근무하는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행정반에서 사람이 그 당직사관이나
그 당직 병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보면은 또 이게 심하면 영창을 갈 수가 또 있잖아요. 근무 태만으로 군대에서는. 그래서 막 그 걱정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전화가 그 행정만에 울리는 전화 소리가 끊기기 전에 다행히도 이게 바위가 풀려가지고 제가 행정만에 들어가서 지금 현 시간에 뭐 저희가 체크한 거로는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행정반을 나와서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복도에 도자 글자에 있는 그 오른쪽 부분이죠. 그쪽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저랑 이제 같이 근무를 섰던 그 후임은 신발장 앞에서 뭐 그 후레쉬로 손전등으로 혼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잘 근무를 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아까 가위나 이런 걸 눌려 있는 상황에서도 혹시 제가 먼저 그 후임이 먼저 행정반을 가서 그 특이사항이 없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그 저희가 근무했던 2시에서 4시 사이 파트에 근무는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2시간 지난 다음에 그 아침 6시죠. 그 군대에서 아침 점호를 할 때 그 연병장에서 뭐 이렇게 구보도 뛰고 해가지고 점호를 마치고 취사장으로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기 전에 근무를 섰던 후임이랑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어제, 그러니까 그 몇 시간 전에 너랑 같이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한 건 기억이 나고, 갑자기 그 몸이 힘이 없어지면서 내가 그 가위를 눌려가지고 그 약간 좀 고생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너는 그 뭐 어떻게 뭐 했는지 이런 거를 막 물어봤는데 근데 아무 자기도 그러니까 후임도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성이 방시고 그때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보니까 저한테 후임은 그 방상병님이라는 이제 칭호를 썼는데 그 후임이 바로 얘기했던 게 그 방상병님 사실은 저도 그 같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방상병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때 가위를 같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를 그 들으셨던 분들은 다들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행정반에 들어가가지고 그 보고를 하고 나와가지고 문득 왼쪽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생활관 그 앞에 있는 신발장 쪽에서 그 제가 봤을 때는 후임이 그 휴대용 랜턴 후레쉬를 들고 그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그 후임은 같이 저랑 앉아 있었던 그 계단에 계속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우선은 제일 미스테리한 것도 있고요. 제가 그 생활관 앞에서 봤던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또 후임이랑 같이 그 가위가 눌렸던 점 예, 그게 가장 그 다음이 이제 미스테리했던 그 점을 이제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미스테리한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부족한 이제 설명 들어주셔가지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그 몰입을 하느라고 예, 계속 네. 들었는데 정말 그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본인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제보자분이죠. 제보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귀신을 믿으시나요? 예, 저는 예,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은 뭐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은 저는 존재한다고 예, 믿고 있고요. 예. 아무튼 그 사연 잘 들었고요. 네네. 이렇게 또 그 기억나는 또 혹이라도 기억나는 썰 있으면 또 제보 부탁드리고 주변에 또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